행복 찾아, 웃음 찾아, 매일 같이 미친년처럼 다니는 웃음 제조화사 이미선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행운을 보고 웃음을 찾고 감사를 찾으러 광기시 막 다녀야 돼. 막 날뛰듯이 다녀야 행복, 사랑 이런 게 내게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행복한 우리 부평지의 어머니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같이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건강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함성도 크고 박수 소리도 크다고 그랬죠? 네. 다시 한번 부평지구에 우리 어머니가 박수 소리 들어볼게요. 345회 경혈이 있어서 박수만 잘 쳐도 180여 종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박수만 잘 쳐도 장수할 수가 있고요. 박수만 잘 쳐도 우리 집에 뭐가 들어와요? 복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복이. 그렇죠. 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할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살아. 감사. 눈이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무조건 감사합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류가 흐르는데 그 혈류가 전부 다 감사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 감사로 뭉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어느 질병, 코로나, 나쁜 기운, 암 같은 것도 내 몸엔 얼씬 한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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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은 똘똘 그 자체 행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과 번지없는 주방에 맞아서 오프닝을 할까 합니다. 자, 우리 몸은 650개 근육이 있어요. 몇 개요? 650개 근육을 골고루 써주는 게 무슨 체조 운동입니다. 그래서 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기 좋아도 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번지 음악에 틀어서 할 거니까 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래요. 음악 틀으러 갑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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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심장에 좋은 운동이에요. 자,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앞으로 전봐. 하나, 둘, 셋, 넷. 바로 직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몸을 이렇게 할게. 비틀자. 비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서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혹시 이제 쓸 일이 있어서 오잖아요. 어머니들 다 보여. 좋아하는 어머니 눈에 딱 들어와. 참 신기해. 그죠? 우리 어머니도 다 좋아하지만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딨나 찾다 보면 이렇게 다 앉아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다 눈에 띕니다. 딴청하는 것도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다 보여.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집중하면은 내 몸이 집중이 되고 머리가 집중이 되고요. 내 모든 거를 우리 어머니들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집중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몸을 비틀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덟 번 쳐볼게요. 박수. 박수만 잘 쳐도 건강해지고요. 친 사람하고 안 친 사람하고 8년 차이가 나요. 여덟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번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잘하세요. 자, 몸을 뒤틀어서 칠 거예요. 이렇게 치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덟 번. 자, 나의 살던 고향에 맞춰서 해볼게요. 무슨 고향?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에 맞춰서. 자, 얼른 여덟 번, 여덟 번, 네 번, 네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그렇게 두 번 하면 노래가 끝나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셀프 칭찬. 내가 그래봐. 내가, 내가 나에게, 나에게 사랑을, 사랑을 주는데, 주는데 잘못된 거 있나? 없죠? 그래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가물었어요. 요새 날씨 가물듯이 내 몸을 들여다보면 다 가물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사랑하고 행복을 주면은 감은 게 싹 해갈이 돼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주고 칭찬을 줘야 되는데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여럿이 있을 때 나한테 칭찬을 주고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사랑해. 감사해. 감사해. 행복해. 행복해. 건강해. 건강해. 같이 해. 같이 해. 대단해. 대단해. 대견해. 친구야, 그래봐.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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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웃으면. 21개. 21개. 천연 호르몬이. 21개. 머리부터 발끝 구석구석에서 나온대. 21개. 오, 그런데 웃지 않으면 뭐예요? 거꾸로? 보바가 뭐라 그랬어? 아. 그렇지. 웃지 않으면 바보래. 친구한테 얘기할게. 친구야. 친구야. 그래서. 그래서. 안 웃으면. 바보래. 바보래. 오, 그래서 한번 또 웃어볼게요. 아. 아, 그래요. 사목대학에서 하는 웃음 치러 갔는데 거기는 가서 보면은 그냥 웃어.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 2시간, 3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웃는 거야. 잘해도 못해도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져요. 웃으면은 내 얼굴이 변해요. 웃으면은 내 인상이 변해요. 인상. 오장육부가 변해요. 변한다고 소식도 없이 싹 변해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웃으세요. 집에서 자식이 이런데 웃으면은 들고 가. 저런데. 그러니까 없는 데서 슬쩍 입꼬리 올려서 많이 웃으세요. 아셨죠? 네. 자. 보릿고개 맞춰서 율동월도 한번 할 거예요. 보릿고개 그래봐. 보릿고개.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보리밥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살기가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아우, 세상에 집집마다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 냉상품기 뭐 없는 사람이 없어.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끄뜩끄뜩해. 쌀창 이게 쌀통 보면 그냥 먹을 게. 야,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행복 지수가 낮대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너무 행복한 세상이죠? 네. 그래서, 자, 행복하다고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만세로 이렇게 외치면은 내 몸이 파동이 일어나. 몸에 심지를 이렇게 주사기를 꽂고보면은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러고 만세 상창을 하면서 외치면은 몸에 파동이 일어나. 춤을 추는 거야. 내 세포가 좋아서.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세 번 만세 상창을 할게요. 시작. 행복하다. 시작. 행복하다. 시작. 행복하다. 잘하셨어요. 자, 보리고개 맞춰서 율동을 한번 또 할게요. 통곡 인수
시원합니다. 네. 아, 벌써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 하시는 분이 방당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아유 왜 늦어져서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둥글하게 살자. 둥글게 살자. 둥글게 살자. 둥글게 살자. 둥글게 살자. 둥글게 살자.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행복한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 우리 어머니 만수무강 만수무강 해봐 만수무강 문수대통 만사형통 요절부터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